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에이? 보리밥집 하십니다. 보리밥? 보리밥 얼마나 받으시는데? 정식으로 해서 만사... 와, 날씨가 미세먼지가 너무 많네요. 벌써 봄이 온 거야? 그렇지. 이제 슬슬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프레쉬한 게 좀 땡기지 않나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신당동 중앙시장에 보리밥집이 있대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곳은 요즘같이 물가 고공행진 속에 가성비 있게 후레쉬한 보리밥을 먹을 수 있다는 곳이 있어 급하게 신당동에 있는 서울중앙시장으로 달려가보고 있는데요. 가성비 보리밥집이야 남대문시장에 유명한 칼국수 골목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바로 이곳이 오늘 소개할 식당에 있는 서울중앙시장입니다. 늘 이곳을 지나다니긴 했지만 솔직히 요즘 재래식 시장보다는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 자세히 보진 못했었는데, 그런데 요즘 뉴트로라고 새로운 신조어가 생길 만큼 예전에 이미 있었지만 다시 복고를 찾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셔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남대문시장이나 광장시장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보리밥 골목이 존재하고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 상인분들이나 장을 보러 오신 소비자분들이 참새방앗간처럼 들르는 식당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장수보리밥 여기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여기도 사람이 꽤 많지? 들어가 볼까요? 네. 식당 내부는 입식 테이블 6개 정도에 아담하고 정감가는 식당의 모습이었고요. 주방은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거진다 오시는 분들이 단골 손님들이신지 이곳에서 친근하게 인사를 다 나누시더라고요. 메뉴판인데요. 확실히 시장 내 식당이라 가격에서 혜자로움이 느껴졌고 취향에 따라 보리밥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쌀로 된 비빔밥도 따로 주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깡보리 비빔밥과 고기쌈밥을 주문해봤고요. 가격이 가격인지라 원산지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물과 물수건을 가져다 주시는데요. 물. 물이야? 숭늉. 와, 숭늉 얼마만에 먹지? 차례! 얼마 지나지 않아 밑반찬과 메인 메뉴가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야채와 양념장이 들어간 보리 비빔밥과 곁들여야 할 나물 종류와 김치, 고기 쌈밥의 고기는 제육볶음으로 나오고 멸치볶음과 콩자반, 석박지, 된장찌개는 기본 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쌈밥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쌈야채가 옵션으로 나오게 되는데 야채도 상당히 싱싱하면서 푸짐해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너무 종류가 많아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된장찌개부터 맛을 봤는데 무슨 맛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먹어봤고요. 이렇게 맛있습니다. 찌개는 좀 평범한 것 같아요. 신맛이 좀 많이 나긴 한데 된찌는 솔직히 저희 입맛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나물들은 간이 슴슴한 편으로 밑반찬이라기보다는 비빔밥에 더 넣어서 먹을 수 있게 추가적으로 주신 것 같더라고요. 쌈이 이거 있지? 이게 이렇게 쌉싸리한 맛이 나거든? 이게 너무 좋더라. 나물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쌉싸리해서 몸에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소마님. 싸먹어볼까? 과연 맛은 어떨지. 맛있어. 쌈 야채들이 싱싱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후레쉬함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어 좋았고요. 제육볶음도 딱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맛이라 저처럼 쌈을 해먹기 귀찮은 분들이라면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뒤에서부터 먹더라. 이게 옛날에 농약을 뿌리면 이 고추 끝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먹어. 이번엔 깡보리 비빔밥 차례. 보리밥의 특성상 뭉쳐지지 않아 비비기가 정말 수월했고요. 그 옛날엔 쌀이 귀하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쌀 대신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던 게 깡보리밥이었다는데 오늘날은 보리의 효능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없어 못 먹는 건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잘 비벼진 보리 비빔밥의 맛은? 뭐 비빔밥이야 여러분들도 상상이 가는 맛이겠지만 밥알 하나하나의 식감이 너무 좋았고 나물과 들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입안에서 춤을 추는데 무엇보다 양념장이 입에 잘 맞아서 그런지 보리밥 특유의 느끼한 맛을 조화롭게 잘 잡아줘서 상당히 만족감 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쌈 양준다. 본망하네. 쌈 이렇게 두고 고기에다 치즈까지. 그리고 맛있어. 그만하면 맛있는 건데. 근데 보리밥이 양이 좀 작은. 더 달라고 그러면 아마 주실 거. 사장님, 여기 혹시 그 밥이 추가가 되나요? 할 수 있나요? 보리밥으로. 아, 비빔밥? 네. 아니요, 아니, 예. 아니, 양이 좀 작아. 하나 더 먹어.
나도 먹게. 결국 밥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나물들은 비빔밥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나 먹고 있는데 왜 부어? 미안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반찬은 이모님이 친히 하사하셔 감사히 먹었습니다. 보리밥 맛있다. 보리밥 전문점이 많네. 나 보리밥 좀 느끼해서 잘 못 먹거든. 너무 고소하고 보리가 좀 통통하다. 우리 집 보리가 되게 맛있네. 부부덕 학방 쓰게 만드는 보리밥, 상당히 위험한 음식이었고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24,000원. 배부르게 드셨어? 네, 잘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좀 많이 달라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리밥 두 개와 고기 쌈밥까지 총 24,000원이 나왔네요. 여기도 보리밥 두 개. 다 그거야. 여기 보리밥 골목이구나. 골목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일단은 처음에 보리밥을 시킬 때 많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양이 너무 작아. 양이 좀 작아요. 양이 조금 부족한 거 빼고는 가격이나 맛이나 다 괜찮았는데 찌개랑 제육이랑 쌈을 많이 주더라고요. 여기는. 맞아 맞아. 3인분에 24,000원. 괜찮네. 자, 그러면은 호떡을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시장에 와서 길거리 호떡을 안 먹는다는 것은 저희로선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씩 드시는 거죠? 네. 그냥 2,000원 넣으시면 돼요. 엄청 뜨거워서 조심해야 돼요. 네. 아니, 더워야 돼요. 드시는 건 전문가에 가서 드세요. 네. 일자 여기 말하는 거야? 어. 아, 난 되게 좋은데 어디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럼 당연히. 아니, 네, 시장인데. 근데 또 여기서 먹으라고 고맙지. 굳이. 손님한테 이렇게 안 해주잖아. 그렇죠. 길거리 음식이. 그냥 가서 저기 가면서 먹어도 될 것 같아. 이제 길거리에선 마스크 해제라 그냥 가면서 먹었는데 맛있긴 했지만 반죽이 저희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을 오가면서 받았던 만두집에 술빵이 맛있다고 해서 한번 들러봤는데. 술빵에 술 들어가나요? 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날라가요? 네, 감사합니다. 취하지도 않고 추억 돋는 맛이라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